안녕하세요, 짐창맨입니다. 여기도 이제 좀 많이 지나다니는 길인데 보면은 이제 소영이랑 제가 저번에 지나가다가 바위에 구멍 뚫린 거 얘기해 준거 있죠. 지나가다가 제가 막 그 구멍 뚫린 데다가 제가 초능력으로 뚫었다고 해가지고 소영이가 심술났다고 한거 이겁니다. 이런 거 하! 하면 이렇게 뚫려. 그럼 이제 소영이가 아빠가 한거 아니잖아. 아닌데? 내가 한 거거든. 하! 보셨죠? 오늘 날씨가 좋네요. 그 미세먼지가 어떻게 되죠 오늘은? 나빠요? 자, 마셔서 응원하겠습니다. 이 나쁜 공기 제 폐가 필터가 돼요. 나쁜 산소 받아들이고 좋은 이산화탄소 내뿜겠습니다. 자, 이렇게 가면은 뒷산으로 갈 수 있습니다. 여기는 이제 아파트들인데 그 나무끼리 그 묶어놨어요. 팔문 금세진을 연습하고 있죠 지금. 이 어린 나무들이라 지금부터 연습을 많이 해놔야 나중에 그 훌륭한 나무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. 이제 그 뒷산 다 왔죠. 이거 새집. 근데 새는 없는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저기에 살면 이제 새집 증후군이 생겨요. 여기 이제 입주민들 많이 살고 있죠. 북방산 개구리는 어쩜 이렇게 금술이 좋아? 사진 찍을 때도 한시도 안 떨어져 있네. 산책하다가 원래 보통 이런 거 있으면은 이런 거 있으면 앉는 겁니다. 그렇다기에 얼마나 좋습니까? 그죠? 낮에 이렇게 미세공기 같은 거 좀 마시면서 볕도 좀 받고 그래야지 사실 사람이 또 이제 그 긍정적으로 변하는 거 아니겠어요? 여기 왔으니까 이제 잠깐 세워놓고 비상식량 갖고 왔어요. 페라리로시. 집에 있는 페라리로시 하나 또 갖고 왔습니다. 이게 얼마나 시건방 떠는 콜렛이냐면 세 개가 들어있잖아요. 괴인이 되는 열매 같은 게 나오거든요. 이거를 먹어. 비었어. 초콜릿 조금 뭉치 좀 있고 마카다미아 하나 있고 비었어 얘가. 페라리로시는 이름 바꿔야 돼. 둘리 초콜릿으로. 먹으면 사라져. 음료수도 챙겨왔습니다. 음료수는 뭘까요? 맞춰보세요. 맞습니다. 코카콜라 제로입니다. 집에도 한 박스 시켰거든요. 아우 맛없어. 진짜 맛없다. 그럼 왜 먹냐고? 살 안 찌잖아. 초콜릿은? 제로 초콜릿이 없잖아. 어쩔 수 없이. 제로 초콜릿 있으면 먹지.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제로 콜라 맛있다고 하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. 맛없는 거 인정하고 그렇게 먹자 이겁니다. 솔직해지자 이겁니다. 맛없으면 물 먹어요. 물보단 맛있어. 아니 더럽게 맛없으면 안 먹지 당연히. 그냥 콜라보다 맛없다 이거지. 물보단 맛있지. 오버하지 마라. 그냥 콜라 맛인데 유난 떠네. 센 척하네. 자, 이렇게 잘 쉬었죠? 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힘들다. 여기까지 하자. 운동 많이 했죠? 아 뒷산 너무 높아. 살려줘. 봐봐 경치가 좋죠? 꼭대기거든요. 왜 이렇게 힘들어 하냐면은 운동을 안 해서 그래요. 평상시 여러분들도 운동 안 하면 이렇게 됩니다. 이런 어른이 되고 싶다? 39에 이런 어른이 되고 싶다? 30대인데? 운동 하지 마세요. 자 이제 또 쉬는 동안 뭐 해야 돼요? 페라리로시 두 개 있죠? 입맛이야. 자꾸 그 먹은 칼로리 지금 쓴 칼로리 비교를 하시는데 산책은 그런 것도 있어요. 그 비타민 D 생성 기분 전환 이게 더 크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. 그 숫자 효율로 오랜만에 기관지도 한번 최대치로 한번 써보고 최대치 30초면 바로 도달하긴 하지만 자 다시 또 출발해볼까요? 왔던 길로 내려갈까요? 아니면 안 내려갔던 길로 갈까요? 안 온 길로? 시내로 가볼까요? 출근길을 걸어서 갈 때 여기로 이렇게 산을 통해서 갈까 했었어요. 하루하고 여기 도착하니까 등에 땀 잔뜩 나가지고 포기. 환경보존. 환경보존이라는 저 플랜카드를 어린 나무 두 개에다가 묶어놨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네. 아 여기 딱딱 치죠? 여기서 치는 거야. 이렇게 슝 골풍이 날아가는 거야. 저 골프 치냐고요? 칠 것 같아요? 안 칠 것 같아요? 칠 줄 알 것 같아요? 모를 것 같아요? 칠 줄 모릅니다. 골프가 재밌대요. 골프 얘기 나오면 항상 하는 말. 골프 알못들이 맨날 하는 말. 골프가 재밌대는데요? 골프가 그렇게 재밌대요.
뭐 더 이상 진전이 없어 대화에. 골프가 그렇게 재밌대. 중독성이 엄청나대. 끝. 대화 끝. 이쪽으로 내려갈까요? 여기에 그 발 공기로 씻는 거 있어요. 발 공기로 씻는데 거기 도착하면 끝입니다. 자, 이마트 왔으면 다 온 거야. 자, 이렇게 해서 도착했습니다. 야, 이렇게 큰 도시가 나와요. 이렇게 산을 통해서 나왔더니 이런 것도 만듭니다. 근데 여기 스웨인이, K 스웨인이 지나갔어요. 아까 여기 있었는데 여기 앉아 있었거든요. 산으로 갈까요? 산으로 가자. 아씨, 산으로 가니까 힘들다. 보도블록으로 갈래. 이것도 운동이죠. 왔다 갔다, 이게 잠깐 왔다 갔다 한 것도. 그냥 보도로 갔으면은 운동 안 됐죠. 이 조그만 이 번복, 이 번복도 운동이 된다는 거. 동네가 참 정적이야. 정적이고 분위기가 아주 좋아요. 평화롭고. 강동의 어떤 특이야. 이건 새끼 패스가 아니고 대로 패스인데? 내가 본 다리, 길 중에 제일 넓은데? 산길 중에 제일 넓지 않았어? 지금 우리는 산을 통해서 너무 멀리 와 버렸어요. 그러니까 산이 사실상 쇼컷이야, 쇼컷. 집으로 가려면 좀 걸려요. 채집증후군. 아니네? 안에 되게 많아요, 도토리. 다람쥐 새끼들 너무 안 일한 거 아니야? 자물쇠도 안 채우고? 나영씨한테 알려줘야겠다. 저 요싱리스 털어가. 흔들어 볼까요? 흔들면 나영씨 떨어질지도. 뭐 문자가 쏘. 뭐 이 자식이 아니래. 지금 실제로 저랑 바로 앞에 있어 얘. 너무 사람에게 익숙한 거 아니야? 오씨, 이 앞에 있다가 나한테 걸렸네. 청설모실. 그 여러분들 약골특 설명해 줄게요. 이거 진짜 개공감할 듯. 약골특. 운동 안 하다가 걸으면은 발에 그 아치형으로 이렇게 파인 돼 있죠. 거기가 무슨 톡톡이 터지듯이 찌릿찌릿해. 운동 안 하다가 하면. 오, 여기 꽃이, 아름다운 꽃이 여기 다 베어냈는데, 길 때문에 여기 다 베어냈는데도 이 가지가 나면서 이 아름다운 꽃이 피어났습니다. 이게 생명이 아닐까요? 다 박살을 내놨는데 여기를 지금 애를 박살을 내놨는데 여기에서 또 새 이 줄기가 돋으면서 예술작품 같네. 예술작품 아니야? 실제로? 돌아다니다 보면은 볼 게 많습니다. 어? 아모카오가 스웨인이 근처에 있다니까. 지금 근처에 있어.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 뿐이지. 제가 지금 카메라가 좀 잘 됐다 안 됐다 하죠. 왜 그런 줄 알아요? 저는 지금 카메라를 보면서 걷는 게 아니에요. 앞에 보면서 걷다가 중간중간에 조정만 할 뿐이에요. 왜냐, 카메라로 보면 경치가 안 이뻐. 여러분들은 진짜 안 이쁜 걸 보고 있고 나는 지금 이쁜 걸 보고 있어. 이게 같은 걸 지금 찍고 있는데 내 눈으로 지금 보이는 거는, 아까 청설모도 그렇고 되게 가까이 있었거든. 담을 수가 없네. 저기 저 까치다. 이색 까치색 보이죠? 지금 나 의식한다. 나 발견했다. 까치가 그렇게 머리가 좋다고 합니다. 까치 얘기 끝. 까마귀 얘기 나오면 까마귀가 그렇게 머리가 좋대. 끝. 골프 얘기. 골프가 그렇게 재밌대는데. 끝.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까마귀 얘기하면 이제 그 얘기. 그 까마귀 자판기 얘기. 까치는 그 유해 조류 얘기. 아, 이거 좀 앉아서. 페레로 로시 마지막으로 딱 하나 먹으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페레로 로시 청설모가 먹으면 몸에 안 좋나? 안 좋아? 왜? 죽을 수도 있어. 왜 죽냐? 너무 맛있어서 좋아 죽을 수도 있어. 웃을 거 다 웃어놓고 그렇게 채팅 치시면 좀 곤란합니다. 이렇게 웃었어요 안 웃었어요? 모니터 앞에서 미동도 안 해?
입꼬리 미동도 안 한다고? 자, 그러면 저 안쪽으로 좀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아야야야야야야. 안산 맞아. 안산에 이런 뒷산이 있어요. 학교에. 그럼 쇼컷이라고 했잖아 내가 옛날에. 거기 가서 이제 산적 만났다고 했잖아. 나 옛날에 안산 살 때 산적 만났다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학교에서 집까지 가는 길이 아까처럼 보도블록으로 가면 조금 돌아가고 이렇게 산을 통해서 이렇게 막 산을 통해서 가면은 조금 빨라. 그래서 빨리 가려다가 산적을 만나. 그 통행료를 내야 돼. 그 산적은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생 산적을 시작하는 그 케이스가 이제 보통 나이대가 초등학교, 중학교 그때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. 진짜 세상 좋아졌어. 옛날에 지금쯤 산적 두 번은 만났어야 돼요. 중학생하고 또 한판 붙으면 또 모르거든요 어떻게 될지. 제 럭키펀치가 제대로 적중하면 제가 이기는 거고. 저기도 청설모가 있네. 청설모 밭이야. 봐봐 여기 보이죠. 여기 움직이죠. 기본적으로 보니까 애들이 사람한테 겁이 없네. 사람들이 안 건드니까 지 세상인 줄 알아. 이게 엄연히 다 이게 나라 땅이고 한데 지 세상인 줄 알아. 혼내줄까? 그냥? 청설모씩 혼내줄까? 청설모 조팸? 오늘 조패 말어. 청설모들 봐준다. 병균 많을까봐 봐준다. 아 이게 너무 예쁘다. 이게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거 무슨 꽃이에요? 이게 철쭉인가요? 또 침착맨의 또 기관지 한계까지 또 다다랐네요. 얼마 걸었다고 또 1분 걸었다고 또 한계까지 올라왔습니다. RPM이 지금 최대치예요. 하지만 도전해 보겠습니다.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보고 계시고 저도 체면이란 게 있으니까. 사인 좀 받을 수 있을까요? 아 그래요? 예. 언제? 막 뛰어왔어요 보다가. 아 집에서 아 댁에서요? 여기요. 아 방송 보고요? 네. 어 헐. 애랑 같이 왔는데 애는 저기 쓰고 있어. 안녕. 어 이거 저 좀 찍어주세요. 네. 네. 지금 채팅창이 막 올라오거든요. 네네. 시청자분들하고 인사를 좀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소통, 네. 안녕하세요. 주민희 씨라고 합니다. 에이. 어 죄송해요 방송하시는데. 네? 아니에요. 저는 반갑죠 이렇게 와주시면. 아 고맙습니다. 좋은 하루 보내세요. 예예 예. 참 이렇게 즉석 팬미팅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. 원래는 그 발견한 게 있었는데 못했어. 못 찍었어. 진짜 성기 같은 나무뿌리가 있어가지고 찍으려고 했는데 못 찍었네요. 그런 게 있어. 아니 산에 보면은 아니 내가 뭐 이상한 게 아니고요. 산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. 아 있는 걸 어떻게 있는데 없다고 그래? 있는데 없다고 그래요? 남성기 그런 게 있어 실제. 됐고 다음에 또 기회 되면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있는 걸 어떻게? 아 있는데 내가 뭐 없다고 그래요? 그 과속 스캔들 안 봤어? 아 여기 있는데 어? 여기 있잖아. 나무 있잖아 여기. 여기 나무 있는데 왜 없다고 하냐고. 자 여기 또 산을 또 통해서 왔는데 이게 지금 산으로만 안으로서 계속 돌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동네 뒷산이 아마 있을 거예요. 여러분들도 한번 가면은 잘 돼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또 내시는 세금 또 누려야죠. 이런 인프라 이용해야 돼요. 세금에 이게 자유용권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. 공원 자유용권이. 나도 그 1년에 뭐 5번도 이용 안 하는데 자주 해야 됩니다. 아 또 여기 오니까 이거 또 어디로 온 거야? 어? 아 근데 여기로 와버리네? 아 이게 여기로 와지는 길이구나. 나 길을 잃었어 이 지금 산에서. 어떡하지? 근데 나 어떡하지 나 진짜? 나 길을 잃었어. 당황하니까 자꾸 안 가는 길로 가. 김전일에서 이런 사람이 있잖아. 갑자기 튀어나가는 사람. 그리고 5화 뒤에 변사체로 발견돼. 이쪽으로 내려가면 되나?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일단. 일단 길이 있는데 뭐 끊기겠어? 내려가는 길이 있겠는데?